요즘에 그거 많이 하던데? 뭐? MBTI? MBTI. 어. 소개팅이네, 소개팅. 진짜 소개팅 플로우다. 아이 것 같아. 2예요? 너가 2야? 어. 대담한 통솔자? 어, 그래서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잠깐, 이거를 대담한? 네 번 했거든? 네 번 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럼 많은 번 다 대담한 통솔자가 나왔어? 그래서 충격적인데? 너가 외향적인 건 내가 되게 몰랐다.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야? 그렇대. 아, 이 재밌는 MBTI로 여기까지인가요, 토크가? 아, 정말 30분 떠들 수 있는 건데. 네네네. 아, 이제 좀 편하다. 좀 편해졌어? 어. 내가 도움이 되고 있어? 어? 도움이 되고 있어? 너 진짜 한 말도 안 했어. 다행이다. 내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야. 나는 나 때문에 더 얘기 못한 것 같아. 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대담하지가 않아. 놀러 갈래? 어디? 강원도. 강원도? 좋지. 갑자기 놀러 가자. 어. 계속 못 놀았어. 그치. 어. 너는 촬영할 때도 못 놀고. 보면 막 이렇게 뭐 연기 준비하고 이럴 때는 탁 그 신경이 탁 서는 것 같아. 나는 촬영 날 밥 잘 못 먹어. 아, 그러시구나. 맨날 전화하잖아. 촬영 전화. 아, 예민하구나. 어떻게 해야 돼? 본인 다 짜놓고. 아니야. 보면 어떻게 되냐고. 아니야, 너랑 통화하면은 뭔가 확신이라고 해야 되나? 아, 얘도 이거밖에 생각 안 했구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 자연스럽게 그렇게 풀린 냄새 나고.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나한테만 전화했던 건 아닌던데? 누구한테 전화했대? 박기훈 선배님도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고현이도 전화를 받았다고 했지. 어떻게 된 거야? 너한테 제일 많이 했고. 아니, 오늘 아침에 박기훈 선배님이 이걸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 아이고, 피곤했구나. 저도 이거 봤어요. 이걸요? 이렇게 많이 잤나? 두 번 잤는데 두 번 걸린 거지? 야, 우리 사진 한번 찍자. 서로 찍어주네요. 아니, 너무 소심하다, 둘이. 다 찍혔지. 너를 또 찍어야겠다. 처음 보는데? 여기 너무 예뻐요, 여기. 여기? 아, 이거 어떡해. 너 오늘 잘하고 GV. 어, 너도 저거 내일 첫 공인데. 아, 연극 준비 맞아. 중인 거예요? 아, 다음 날이 첫 공연이었어요. 시간 낸 거네요. 밤에 전화하자. 이따 밤에 그래. 전화 한번 하자. 난 또 심야 시간이 될 거야. 한 10시 넘어서? 10시. 한 시간 좀 넘게 통화 또 합시다. 떨리잖아. 나도 떨려. 그러니까. 자. 둘이 손잡고 나가는 거 아니야? 거의 매일 통화하신다 그러잖아. 아, 진짜 많이 하면 3시간도 하고 그래요. 왜? 무슨 얘기예요, 3시간? 와, 진짜 수다다. 3시간을 떠도는데 만나서 요즘 어때 이런. MBTI를 물어보는. 사실 할 얘기 없었어요. 오늘도 통화할 생각이에요? 오늘 한번 해야죠. 네.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그 봤다. 그치,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 봤는데 내가 잘했어야 됐는데. 가자. Hit me up. 목걸이 일로 와. 강아지가 아, 완전 목걸이네. 완전 목걸이야. 아이고, 목걸이야. 너라도 있으니까 혼잣말이 나온다. 아, 오늘 진짜 날씨 좋다. 가을 너무 이뻐. 아, 좋아. 왜 이렇게 귀엽게 걸어? 가자. 약간 작은 당나귀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여워. 가기 싫어. 알았어, 알았어. 일로 와. 귀찮아. 아, 귀여워. 나이가 좀 있잖아. 귀찮아. 50장 같기도 하고. 목카 이거 봐봐. 경치 진짜 좋아. 목카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됐네요. 가는 거지. 목카 있으니까 좀 자연스러워. 진짜. 오늘 근데 바람이 많이 불긴 한다, 그지? 응? 그림 같다. 눈은 무슨 사람 좋아하잖아. 많이 심하게 부르는데 많이 가. 나네. 그지? 사람 좋아. 집에 갈까 이제? 어?
그래도 봐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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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